반갑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 영상은 지학사 화법과 작문 중에 대단원 2단원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대단원 2단원 제목이 화법과 작문의 실제인데요. 대단원 2단원에 딸린 소단원이 많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누어서 싣도록 할게요. 이 영상에서는 중단원 1, 2단원이 실릴 예정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가장 첫 번째, 대화를 통한 자기 표현과 갈등 조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앞에 대단원 1단원과는 구성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보고 난 후에 출제 유형 베스트부터 차례대로 점검할게요. 이 단원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제재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아 개념입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가리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자기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전달법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구성은 그 밑에 하면서 배우기, 그리고 배워서 하기 이 두 가지 구성이 각각에 딸려 있습니다. 항상 교과서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고 공부를 하셔야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어느 개념에 관한 부분이고 무엇을 위한 활동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반드시 잡아놓도록 하세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단원은 자아 개념, 자기 표현, 나 전달법 이렇게 세 가지의 핵심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출제 유형 베스트에서 각 부분이 어떤 비중으로 출제됐는지 살펴봅시다. 가장 많이 출제된 부분은 첫 번째 주요 개념인 자아 개념입니다. 자아 개념에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을 묻기도 하고요.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또 이것에 딸린 만화가 하나 있죠. 그 만화 주인공의 자아 개념이 어떻게, 왜 변하게 되었는지를 묻는 문제가 고루 출제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 전달법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됐는데 이 나 전달법은 객관식 뿐만 아니라 특히 주관식 유형으로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발화를 나 전달법에 맞게 고쳐 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 표현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는데 자기 표현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도 출제됐고요. 연우와 윤정이의 대화에서 윤정이가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출제 비중에 따라서 이렇게 1, 2, 3번으로 나누어 놓긴 했는데 이 세 가지가 거의 비등하게 출제가 됐고요. 특히 나 전달법은 서술형으로 자주 출제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중단원 도입 부분 중에 이 단원과 관계된 부분을 실어 놨는데 이 내용을 제시하고 이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걸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네요. 생각 열기 부분에서는 두 가지 대화 상황이 제시되거든요. 첫 번째는 성호와 선미의 대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대화 상황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뒤에 공부하게 될 자아 개념에 대해서 맛보기로 제시하는 부분이고요. 뒤에 유나와 선미의 대화 상황은 뒤에 공부하실 내용 중에 나 전달법 이것을 맛보기로 제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대화 상황 보도록 할게요. 성호는 선미에게 자기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의 목소리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건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걸 드러내죠. 그런데 선미는 이런 성호의 말에 성호의 목소리를 칭찬하는 말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말하기는 이 대상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게 되는데 도움이 돼요. 너 참 예뻐. 정말 잘하는구나. 대단해.
긍정적인 상대방의 평가는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을 맛보기로 제시해 놓은 대화입니다. 뒷부분에는 유나와 선미가 대화를 하는데 유나는 불만을 이야기하죠. 왜 성우한테만 잘해주느냐. 중요한 파트, 돋보이는 파트인데 성우한테만 맡기면 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등 상황이 발생했죠.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잘못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갈등 상황과 관련해서 자기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밝히는 게 좋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 위주로 표현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뒷부분에 배울 나 전달법입니다. 이렇게 자아 개념과 나 전달법을 살짝 살펴보기 위해서 생각 열기 부분에 제시된 거고요. 아랫부분에 있는 질문 점검해 볼게요. 선미의 말이 성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이미 앞에서 살펴봤죠. 선미는 성호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요. 이런 상대방의 긍정적인 평가는 그 사람이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 질문, 유나가 선미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전달법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자기가 문제로 인식한 사건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자기 감정이 무엇인지, 상대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해서 설명하는 게 나 전달법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알기와 하기로 나뉘는데 그 중에 알기는 이 단원의 핵심이라고 영상마다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 단원은 세 가지의 핵심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역시 알기에서 던지는 질문도 이렇게 세 개예요. 첫 번째, 자아 개념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기 표현에 대해 아셔야 되고요. 세 번째, 관계 형성과 갈등 조정의 전략이라고 나오는데 이 전략이 바로 나 전달법입니다. 아, 이렇게 세 가지를 알라고 하고 있구나. 첫째, 자아 개념, 둘째, 자기 표현, 셋째, 나 전달법입니다. 이 내용은 전체 지문을 공부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점검해 보는 것도 좋아요. 이런 활동을 하게 된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는 본격적으로 지문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공부하실 개념은 자아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간단히 제시하고 뒤에 활동을 하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론적인 내용이 여기서밖에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다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자아 개념이라는 게 무엇인지 긍정적 자아 개념을 지닌 사람, 부정적 자아 개념을 지닌 사람,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또 자아 개념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요걸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자아 개념이라는 게 뭐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자기에 대한 자기의 생각, 두 번째는 타인이 생각하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 두 개를 모두 자아 개념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은 자아 개념으로 볼 수 없다. 이건 틀린 선지겠죠. 두 가지 개념 확실히 인지하시고요. 두 번째, 자기가 갖고 있는 자아 개념은 무엇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형성된 자아 개념은 다시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순환되는 구조죠. 여기 네 번째에 제시되는 개념이 바로 이 설명입니다. 자아 개념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의 순환 과정을 통해 형성이 돼요. 이 말은 타인과 의사소통할 때 그것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으면 자아 개념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시험의 틀린 선지로 자아 개념은 바뀌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빈출됐거든요. 자아 개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긍정적 자아 개념을 지닌 사람은 하고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래쪽에 정리해 놓은 부분을 통해 보도록 합시다.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의 특성,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의 특성,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뒀어요. 이 특성을 보기에 몽땅 제시하고 긍정적 자아 개념, 부정적 자아 개념에 따라 나누는 문제가 출제됐으니까 여러분이 각각의 특성을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다시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아 개념에 관해 살펴보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활동 부분은 하면서 배우기라고 제시되어 있거든요. 여기 만화가 하나 제시되어 있죠. 여기에 주인공은 나입니다. 나는 칭찬에 인색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걸 보면 안이꼬어했죠. 뒷부분에 보면 이 주인공은 부모님으로부터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자, 성적을 좀 잘 받았다 생각했는데 성적 잘 받아서 칭찬받는 게 왜 중요해? 그 성적 받으면 부끄러워서 말도 안 했어. 이런 부정적인 타인의 평가는 주인공이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갖게 만드는 거죠.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아 개념이 형성된다. 그렇게 배웠죠. 그리고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타인이나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고 비웃는 태도를 취하는 게 특성입니다. 아까 아래쪽에 표에도 있었어요. 자, 그렇게 자란 거예요.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칭찬받을 사람이 아니라 그냥 겨우 어떤 일을 해내는 사람,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인공의 옆에 너가 등장을 합니다. 너는 주인공에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처음에는 이 너의 칭찬을 방어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칭찬을 했더니 아이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다. 칭찬을 했더니 아이 그런 말 하지 마라. 자, 처음에는 이렇게 했지만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니까 그 말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자기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거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게 됩니다. 아까 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자아 개념이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걸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장점도 보이게 되고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 만화를 제시하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자아 개념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두 번째 주요 개념은 자기 표현입니다. 자기 표현이란 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게 자기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죠.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를 표현하는 정도, 수준 이런 것들은 상대에 따라서 달라져야겠죠. 자, 인간관계의 만남의 빈도 그리고 자기 표현의 정도에 따라 인간관계가 결정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두 가지 차원의 자아인데 사회적 차원의 자아가 있고요. 개인적 차원의 자아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친밀하다 이러면 개인적인 차원의 자아가 많이 드러나고 상대방과 처음 만났다, 대면대면하다 할 때는 사회적 차원의 자아가 많이 드러나는데 사회적 차원의 자아와 관련된 화제에는 학교, 직장, 사는 곳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 차원의 자아와 관련된 화제에는 성격, 사고방식, 취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표현은 관계가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서 받아들이기에 알맞게 표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밑에 하면서 배우기 볼게요. 두 가지 상황이 제시되는데 첫 번째는 연우가 전학을 온 상황입니다. 처음 이야기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연우가 할머니와 통화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연우가 전학을 왔고요.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죠. 윤정이와 연우의 대화입니다. 자기 이름을 먼저 밝히죠. 자기 이름을 밝히고 집이 어딘지를 묻습니다. 자기 이름을 소개하고 사는 곳을 묻는 것은 사회적 차원의 자아와 관련된 올바른 말하기예요. 둘은 지금 처음 만났으니까 개인적인 내밀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죠.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뒷부분부터 윤정이의 말하기가 잘못되기 시작하죠. 연우가 자기가 사는 곳이 어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내일부터 학교를 같이 다니재요. 연우가 좀 부담스러워하죠. 게다가 영화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영화는 그 사람의 취미와 관련된 대화인데 윤정이는 그 이상을 원하고 있죠. 영화의 취향을 묻고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막 적극적으로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영화를 보러 가자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취미를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죠. 이것은 개인적 차원의 자아와 관련된 거고요. 너무 과하게 자기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연우는 이런 자기 표현을 과하게 하는 윤정이한테 부담을 느끼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정이의 잘못은 뭔가요? 관계에 따라 적절하게 자기 표현의 정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진행되는 속도에 맞지 않게 너무 과하게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서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어요. 할머니와 연우는 이미 충분히 친밀한 관계죠. 전학 간 학교에서 어떻냐라고 물어보는 할머니의 질문에 대해서 너무 잘해주니까 좀 부담스럽다라고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사회적 차원의 자아가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자아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연우와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친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자기 표현을 깊게 한다고 볼수 있죠. 아래쪽에 배워서 하기에는 기타 상황이 제시되고 있으니까 정지 버튼 누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세 번째 핵심 개념은 나 전달법입니다. 나 전달법은 일단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그 갈등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갈등이 너무 커지지 않게 상대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표현 방법이에요. 자, 나 전달법이란 일단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해석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틀린 선지로 출제가 됐으니까 평가와 해석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 위주, 나 전달법이에요. 나 전달법은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지켜서 전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사건, 두 번째는 감정, 세 번째는 기대입니다. 사건이란 건 평가나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자기가 겪은 사건만 언급하는 거예요. 감정은 이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이 아닙니다.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표현하는 거고요. 기대는 이런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부분입니다. 사건, 감정, 기대. 이것에 맞춰서 동생과 누나의 말하기 중에 이 누나의 첫 번째 발화를 고쳤으라는 문제가 서술형으로 정말 많이 출제가 됐어요. 사건, 감정, 기대에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문장으로 구별해서 쓸수 있습니다. 이 문제 상황은 동생이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켜놓고 있는 거죠. 너왜 이렇게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켜놓고 있어? 이게 아니라 일단 사건을 이야기합시다. 텔레비전 소리가 크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평가나 해석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공부에 집중이 안 돼서 불안하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뭔지 이야기를 해요. 텔레비전 소리를 줄여주면 도움이 될것 같다. 이렇게 세 단계를 지켜서 서술형에 써야 감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 전달법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동생이 사과하고 텔레비전 소리를 줄일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상대를 탓하는 말하기를 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자, 이렇게 나 전달법 배웠고요. 배워서 하기에서는 기타 다른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나 전달법에 맞게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충분히 서술형, 객관식으로 출제될 수 있겠죠.
자, 그럼 나 전달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상대방의 갈등을 완화하고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하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것과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대화를 통한 자기 표현과 갈등 조정, 내신형 기출 문제입니다. 세 가지 핵심 개념 중에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게 자아 개념에 관련된 문제였죠. 우리 이것과 관련된 문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보기에 있는 대화 방식 중 같은 자아 개념을 지닌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걸 묻는 문제입니다. 자아 개념은 긍정적 자아 개념, 부정적 자아 개념으로 나눌 수 있죠. 그것끼리 묶으라는 문제예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기업, 자신의 행동을 과소평가하면서 말한다. 이것은 부정적 자아 개념이죠. 니은, 자신이 타인을 칭찬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이것은 긍정적 자아 개념을 지닌 사람입니다. 부정적 자아 개념을 지닌 사람은 타인이 자신을 칭찬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의심하거든요. 디귿, 자신의 잘못이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이야기한다. 이것은 긍정적 자아 개념을 지닌 사람입니다. 리을, 타인의 성공이 있으면 축하하고 기뻐한다. 긍정적 자아 개념을 지닌 사람이에요. 부정적 자아 개념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성공이나 타인의 성공이나 이걸 인정하지 않고 비웃는 태도를 보입니다. 미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것은 부정적 자아 개념을 지닌 사람이죠. 긍정적 자아 개념을 지닌 사람은 항상 자신 있는 태도로 당당하고 자신 있게 표현을 하죠. 비읍,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영향을 받는다. 이건 부정적 자아 개념을 지닌 사람입니다. 긍정적 자아 개념을 지닌 사람은 타인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니은, 디귿, 리을과 기역, 미음, 비읍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출제됐고요. 자아 개념 자체의 이론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요. 앞에 중단원 열기에 제시된 지문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 묻는 문제, 그리고 만화를 제시하고 이것에 관해 묻는 문제. 두 번째 유형은 나 전달법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세 번째는 자기 표현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 기타 유형도 싣고 있고 서술형 문제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1단원의 첫 번째 대화를 통한 자기 표현과 갈등 조정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부하실 단원은 2-1단원의 두 번째 상황에 맞는 말하기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말하기란 어떤 것인가? 이걸 공부하는 단원인데 이 단원에서는 이 상황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요청 부탁하기, 그 다음 거절하기, 사과하기, 감사하기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 단원에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하겠습니다. 이 단원에는 각각의 상황에 하면서 배우기라는 활동이 있거든요. 예시 상황을 제시한 활동입니다. 그 예시 상황을 활용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각 상황이 네 가지가 있었죠.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은 사과하기입니다. 성준이와 미영이의 대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가장 먼저 나왔던 요청 부탁하기가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됐고요. 그 다음은 거절하기, 감사하기의 순으로 많이 출제됐습니다. 사과하기, 요청 부탁하기, 거절하기, 감사하기의 순. 이렇게 중요도를 배분해서 공부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각 상황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럼 중단원 도입 부분 중에 이 단원과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대화는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배우는 단원이랬죠? 부탁과 요청, 거절, 사과, 감사. 이런 상황에 적합한 말들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기대했던 행동을 이끌어내는데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때는 언어적인 표현도 중요하지만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전략도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서는 언어적인 표현 전략에 중심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요. 이 다음 단원에서는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생각 열기 부분에서는 네 가지 상황이 제시되어 네 가지 상황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는 부탁이나 요청하기,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거절, 네 번째는 사과하기입니다. 각 상황에 어떤 말하기가 효과적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두 번째 질문이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말을 하려면 뭘 고려해야 할까? 자, 기본적으로는 공손하게 말을 해서 상대방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말하기에 상황, 상대방의 입장이나 감정도 고려해야 한다. 핵심어만 뽑아서 기억하자면 공손하게 말해야 하고요. 말하기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요. 상대방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손, 상황, 상대방. 자, 그리고 아래쪽에 알기와 하기로 나뉘는데 알기는 이 단원의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의사소통에서 상황 맥락이 중요한 까닭은 무엇인가? 이 단원의 제목이 상황에 맞는 말하기잖아요. 그래서 상황 맥락의 중요성을 묻는 겁니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어렵고요. 또 같은 말이나 내용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상황에 맞게 말하려면 뭘 고려해야 하나? 말하기 주제, 목적, 청자, 담화 유형, 이런 요소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요. 시공간적 배경은 물론이고 물리적인 환경 등등을 고려해야 한다. 말 그대로 말하기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 제반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생각 열기 활동이었고요. 우리는 본격적으로 지문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부탁, 요청하기, 거절하기, 사과하기, 감사하기의 순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각 상황에는 하면서 배우기 활동이 있고요. 아래쪽에 배워서 하기 활동.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두 번째가 각 상황에 맞는 이론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였죠. 그 이론적인 내용이 바로 제목 아래쪽에 간단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지로 출제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각 상황에 따른 말하기는 각각의 전략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부탁 요청하는 말하기의 전략부터 보도록 할게요. 부탁하거나 요청하는 말은 일단 듣는 사람이 부담을 갖게 되는 말하기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부탁 요청을 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하기를 할 때는 요령의 경률을 지켜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요령의 경률은 듣는 사람의 부담을 가장 적게, 상대방의 이익을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 해줘가 아니라 해줄래라는 형식으로 표현되는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부탁이나 요청은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해달라고 혹은 필요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하는 발화행위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부탁이나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기 상황을 설명을 하거나, 부탁이나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지 의사를 묻거나, 아니면 부담을 줘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상대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하면서 배우기에는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의 시나리오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이 드러나죠. 여러분이 이 예시문을 통해 구별해야 되는 건 첫째로 간접적인 말하기와 직접적인 말하기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간접적인 말하기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정원은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진관 앞에 달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한참 기다렸어요. 저 이거 빨리 해야 되거든요. 부탁 요청하는 말하기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직접인지 간접인지 판단해 보세요. 간접적인 부탁 요청이죠. 이걸 직접적으로 바꾸면 사진 빨리 현상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즉 내가 왜 이런 요청을 하는지 까닭을 제시해서 상대의 부담감을 낮춰서 돌려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간접이에요. 자, 얼마나 걸려요, 아저씨? 정원이 이야기합니다. 미안하지만 조금만 있다 오면 안 될까요? 방금 이 말도 부탁 요청하는 말하기입니다.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이것도 역시 간접이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중에 오세요가 되는데 여기서는 미안하지만 이라고 양해를 구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금만 있다 오면 안 될까요? 라고 역시나 완곡어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간접입니다. 안 돼요. 저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만 빨리 확대해 주세요. 여기 이 부분도 부탁 요청하는 말하기인데 여기 이 부분은 직접이죠. 빨리 확대해 달라. 완곡어법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 까닭을 밝히지도 않았고 양해를 구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을 덧붙이지도 않았어요. 직접 간접은 기본적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상황에서는 정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짐을 들고 가는 다림을 보게 되죠.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다림이 이야기합니다. 숙녀가 이렇게 무거운 것을 들고 가야겠어요? 부탁이나 요청하는 말하기죠. 직접이 아니라 간접입니다. 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말을 하고 있죠. 자, 직접 간접 구별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 위쪽에 나오는 대화 상황이 시험에 많이 활용됐거든요. 이거 빨리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부탁 요청하는 까닭을 밝힌 부분이라는 거. 미안하지만 이라는 말은 양해를 구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을 덧붙인 부분이라는 거. 이거 두 개 특히 잘 기억해 주세요. 아, 그리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여기는 부탁 요청하기 부분에 집중이 돼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정원이가 이야기한 이 부분은 시선을 달리 보면 거절하기로도 볼 수 있거든요. 거절을 하는데 완곡하게 거절하는 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부탁 요청하는 말하기야. 거절하기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도록 해주세요. 뒷부분에서도 거절하기에 관련된 활동이었는데 그 대화 상황의 일부를 활용해서 요청하기를 묻는다든지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열어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래쪽에 배워서 하기에서는 상황을 제시하고 조건을 제시하고 이것에 맞게 한번 써보세요 라는 활동인데 이 배워서 하기는 서술형으로 출제되기 참 좋은 부분이라서 반드시 조건에 맞게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상대방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말하기 전략에 뭐가 있는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갈게요. 상대방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으로 의도를 드러내거나 부탁이나 요청에 대해 양해의 뜻을 구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부탁이나 요청을 하는 까닭을 덧붙이는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아까 2번은 미안하지만, 뭐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활용할 수 있고 까닭을 덧붙이는 건 앞에 다림의 말에서 확인을 했었죠.
아래쪽에 답을 보면 미안한데 라는 부분은 이 2번을 실천한 부분이고 또 여기 어머니께 전화해서 우산을 들고 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남아있지 않다. 이것은 부탁이나 요청을 하는 까닭을 덧붙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휴대전화 빌려줘 가 아니라 빌려 쓸 수 있을까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자, 부탁 요청하기 활동 마무리 지었고요. 두 번째는 거절하기입니다. 거절하는 말하기의 전략 보도록 할게요. 일단 거절하는 말을 하면 상대방의 기분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손하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의의 경륜을 지키는 것이 효과적이죠. 자, 거절은 거부의 의사를 나타내는 발화 행위입니다. 거절하는 상황 때문에 갈등을 낳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면서 관계가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위해서 공손하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면서 배우기에서는 우신이가 성진이한테 공책을 빌려달라는 그런 상황이 드러나는데 이 활동을 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성진이가 이 활동에서 세 번 거절하게 돼요. 첫 번째 거절은 어떤 거절하기 방식인지,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어떠한지 이렇게 순서를 나눠서 여러분이 확실히 점검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우신이의 말하기 볼게요. 지난 수업 시간에 필기한 공책 좀 빌려줄래? 공책 빌려줘. 가 아니죠. 빌려줄래? 라고 의문형으로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직접적인 요청 부탁이 아니라 간접적인 요청 부탁입니다. 자, 성진이의 첫 번째 거절입니다. 안 돼! 자,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거절 방식이고요. 뭔가 이 상황을 해결하거나 조절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목적이나 의도 같은 걸 강제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절 방식입니다. 거절 방식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신이가 아니 왜 공책 없어? 라고 물어보니까 두 번째 거절을 합니다. 나도 빌려주고 싶은데 글씨가 엉망이라 알아보기 힘들 거야. 자, 이 대화를 끝까지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내 글씨가 엉망이라 알아보기 힘들 거기 때문에 빌려주지 않는다. 이건 사실 성진이의 진심이 아니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외면하거나 지연시켜서 상황을 회피하려는 거절하기, 역시나 적절하지 않은 거절하기입니다. 우신이가 얘기하죠. 옮겨 적다 모르겠으면 물어볼게. 자, 성진이가 세 번째 거절합니다. 사실은 내 글씨가 엉망인 게 부끄럽다. 그래서 빌려주지 않으려는 거였다. 나중에 컴퓨터로 정리해서 주면 안 될까? 성진이의 세 번째 거절하기는 적절한 거절하기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이해를 조정한 거죠. 우신이는 당장 공책을 빌릴 수 없지만 나중에 받을 수 있고 성진이는 지금 내 엉망인 글씨를 보여주지 않는 대신 나중에 정리해서 줘야 되는 부담도 어느 정도 얻게 됐죠. 또 공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탁했던 사람의 체면이나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하는 말하기죠. 이렇게 성진이의 거절 방식 세 가지 각각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배워서 하기에서는 조건에 맞게 말을 써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거절하는 전략에는 완곡어법을 사용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거나 까닭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내가 왜 거절을 하는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완곡하게 안 돼! 라고 거절하고 있지 않고 돌려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활동 거절하기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사과하기입니다.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부분이거든요. 사과하는 말하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진정성이고요. 진정성은 예의 바른 태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자, 즉 사과를 해야 하는 시기를 놓치면 예의가 없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갈등을 빚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때 사과하는 말하기를 해야 하는데 사과는 명시적인 표현이 있고요. 부가적인 표현이 있어요.
명시적인 표현은 미안해, 죄송합니다 와 같이 직접적으로 사과인 걸 알 수 있는 표현이고요. 부가적인 표현은 여기에 덧붙는 표현이고 그 예로는 자책, 해명, 재발 방지 약속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과는 반드시 명시적인 표현이 따라야 하고요. 때에 따라 부가적인 표현이 따를 수 있는데 이 부가적인 표현에 얼마나 진정성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명시적인 표현에 힘이 실릴 수도 혹은 이게 반감될 수도 있겠죠. 아래쪽에 성준과 미영의 대화가 드러납니다. 갈등 상황이 드러나죠. 성준이가 미영이의 과자를 허락도 없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미영이가 화를 내는데 성준이가 세 개에 걸쳐서 사과하기에 말하기를 합니다. 아까 앞에서처럼 이 세 가지의 사과하기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아셔야 돼요. 자, 성준이의 첫 번째 사과는 여기, 두 번째 사과는 여기, 세 번째 사과는 여기 드러납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이 세 번의 사과에는 명시적인 사과 표현이 모두 드러납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해. 명시적인 사과 표현이 아니라 부가적인 사과 표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미영이가 화를 내니까 첫 번째 성준이가 어떻게 사과하는지 봅시다. 미안해, 나 몰랐지. 그런데 과자 하나 먹었다고 뭘 그렇게까지 난리를 치냐? 내가 하나 사주면 될 거 아니야. 지금 부가적인 표현에 진정성이 느껴지고 있지 않죠.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오히려 미영이에게 면박을 주고 있어요. 부가적인 표현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사과는 잘못된 사과입니다. 아무리 명시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해도 부가적인 표현이 잘못되면 이렇게 명시적인 사과 표현도 힘을 잃게 되죠. 두 번째 사과 표현 볼게요. 미안하다고 했잖아. 지난 일까지 들추면서 얘기해야 해? 내가 자꾸 까먹어서 그래. 내가 원래 자주 그러잖아.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자기가 잘못한 상황인데 오히려 미영이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사과 표현 역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명시적인 사과 표현도 힘을 잃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과 표현은 부가적인 표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사과 표현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사과 표현은 잘된 사과 표현인데 부가적인 표현에 무엇이 붙었는지 볼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네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은 몰랐어. 네 말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야. 부가적인 표현 첫 번째는 해명을 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해명이냐면 앞에 미영이가 네가 원래 잘 까먹어서가 아니라 내 말을 무시해서 그런 것 같아. 이런 말에 대한 해명입니다. 그리고 자책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습관이 잘못 들어서 그런 거야. 다 내 탓이야.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있어요. 다음부턴 진짜로 안 그럴게. 자, 이렇게 세 개에 걸쳐서 부가적인 사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가적인 사과 표현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죠. 그래서 명시적인 사과 표현에 힘이 실리고 있고 적절한 사과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사과하는 말을 할 때 부가적인 표현을 함께 하는 게 효과적인 이유. 이것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 언급을 했거든요. 진정성을 담아서 부가적인 표현을 하면 명시적인 사과 표현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미안해 하는 것보다는 뒤에 부가적인 표현을 덧붙이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배워서 하기에서는 역시 조건에 맞춰서 써보세요 라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죄송해요 라는 말에 명시적인 사과 표현이 있고요. 자,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즐겁게 놀다가 연락드리는 걸 잊어버렸다. 해명을 하고 있죠. 다음부터는 이러이러하겠다. 재발 방지 약속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사과하기였고요. 마지막 활동 감사하기입니다. 감사를 해야 하는데 감사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제때 표현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감사하는 말하기 역시 직접적인 표현과 간접적인 표현으로 나뉘니까 여러분은 이 두 개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면서 배우기에 보면은 활동이 나오거든요. 금난, 나희, 지웅이 대화하고 있는데, 자, 금난이가 녹즙을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있죠. 그 녹즙을 받아들고 일단 아버지가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감사 표현이죠. 자, 이 나희가 녹즙을 받아들고 살다 살다 이런 호강도 다 받아보고 녹즙을 준 금난에 대한 감사 표현인데 이거는 간접적인 감사 표현이죠. 이것에 대해서 지웅이 녹즙이 아주 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녹즙을 준 금난에 대한 감사 표현이죠. 간접적이에요. 파란색은 직접, 초록색은 간접이죠. 이렇게 직접 간접을 가지고 이 대화를 해석하는 문제가 거의 다니까 이걸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 배워서 하기에서는 역시 감사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감사합니다 라고 직접적인 감사 표현을 하고요. 또 여기서는 자신이 한 역할을 최소화해서 표현해라 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자기의 한 일을 최소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는 부분까지 제시되어 있어요. 아래쪽에서는 방금 살펴본 이런 내용을 빈칸을 뚫어서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핵심 내용 정리하고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빈칸을 뚫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제시해 놨어요. 우리는 2단원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상황에 맞는 말하기 내신형 기출 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이 교과서의 하면서 배우기 예시 상황을 활용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이 사과하기입니다. 성준이와 미영이와 관련된 대화거든요. 그 중에 우리는 2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성준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과에 미영이 화를 낸 이유를 찾으셔야 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성준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성준이가 거짓말을 한 적은 없거든요. 2번. 성준의 사과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답이 2번이죠. 성준의 첫 번째 사과는 여기에, 두 번째 사과는 여기에 드러나거든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했잖아. 명시적인 사과 표현은 모두 하고 있지만 그 뒤에 딸려 나오는 부가적인 사과 표현에서 성준의 진정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위쪽에서는 오히려 미영이를 면박 주고 있고 아래쪽에서는 오히려 미영이를 압박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어요.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말하기죠.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입니다. 3번. 성준이 항상 중요한 순간에 일을 망치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선물할 과자를 먹기는 했지만 그 순간을 중요한 순간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리고 항상 중요한 순간에 망친다라는 내용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4번. 성준이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바로잡기 위해서이다. 미영이는 성준이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아서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을 뿐 성준이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게 만들려고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니죠. 5번. 성준이 미영과 지킨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준이 미영이와 특별한 약속을 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각 활동하기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한 상황에 관해서 묻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나다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제시해서 묻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최다 빈출 유형 두 번째에서는 각 상황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배워서 하기에 관련된 내용을 묻는 문제도 있었고 기타 유형도 뒤에 실려 있습니다. 서술형 문항도 같이 실려 있습니다. 그럼 2-1단원의 두 번째 상황에 맞는 말하기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공부하실 단원은 2-1단원의 세 번째
효과적인 표현 전략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언어적인 표현, 준언어적인 표현, 비언어적인 표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각 표현을 할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이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단원에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활동에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축구 중계 방송에 관한 거, 둘째로는 드라마 대본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중계 방송은 언어적 표현 방식에 대해 공부하세요 하고 제시해 놓은 활동이고요. 드라마 대본은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을 공부하세요 라고 제시해 놓은 활동입니다. 여기 앞에 축구 중계방송, 드라마 대본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둘 다 1번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관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과서 배워서 하기에 시험을 망쳐서 우울한 친구를 위로하는 상황, 이 상황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이 예문을 활용한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이 단원 역시 활동 위주로 출제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중단원, 2단원, 도입 부분 중에서 이 단원과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할게요. 뒷부분이 이 단원과 관련되거든요. 우리 말하기에서는 언어적인 표현 전략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준언어적 표현이나 비언어적 표현 전략도 비중 있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 열기 부분에 보면 이 아이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 따라서 엄마라고 부르는 이 언어적 표현이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느냐라는 활동입니다. 여기 앞에 1번에서는 엄마를 보면서 환하게 웃고 있죠. 이때 엄마라고 부른다면 반가움의 표현. 2번에서는 고양이한테 쫓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엄마 하고 부른다면 도와달라는 의미. 세 번째는 선물을 보고 기뻐하고 있으니까 엄마 하고 불렀다면 기쁘다, 감사하다 라는 의미. 네 번째는 여기 돌에 걸려서 넘어져 울고 있으니까 엄마 하고 부르는 것은 나 아프다, 도와달라 라는 의미.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쁜 핀을 꽂고 엄마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 예쁘지 않아요? 라고 묻는 의미.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엄마 품에 안겨서 만족스럽게 웃고 있으니까 이때 엄마 하고 부른다면 엄마에 대한 사랑, 애정 표현의 의미겠죠. 이렇게 같은 언어적인 표현도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맛보기로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위 그림에서 아이의 행동이나 몸짓이나 표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이런 행동, 몸짓, 표정은 언어적인 의미를 보완하거나 강화하고 있죠. 행동, 몸짓, 표정은 준언어, 비언어 중에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하죠. 뒷부분에 비언어적 표현의 기능을 언급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뒷부분은 알기와 하기로 나뉘어 보고 있는데 알기 부분이 이 단원의 핵심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의사소통 상황에서 표현 전략의 효과는 무엇인가?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모두 표현 전략이 있거든요. 자, 이 상황에 맞게 이런 전략을 사용하면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게 효과겠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언어, 준언어, 비언어의 표현 전략이 무엇인지 묻고 있거든요. 일단 언어적인 표현 전략은 내용이나 상황에 맞는 단어를 써야 되고요. 어법에 맞게 말해야 하고요. 표준어를 사용해야 하고 표준 발음을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이와 함께 대상, 상황,
목적, 내용에 맞는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면 이 두 개가 합쳐지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적 표현 전략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언급했고요.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전략은 이것에 맞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지문 공부해 봅시다. 지문은 언어, 준언어, 비언어의 순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우리 언어적 표현 전략 보도록 합시다. 언어적 표현 전략이라는 건 당연히 언어를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일단 대화 상황에 어울려야 되고요. 또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고요. 적절한 수사법을 사용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의점이 나오고 그 밑에 하면서 배우기의 활동이 있는데 스포츠 중계 방송이죠. 청룡팀과 백호팀의 축구 경기를 중계하고 있어요. 이 활동에서 여러분이 얻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적절한 수사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어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어디고 왜 틀렸으며 어떻게 고쳐야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럼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셨죠? 우리는 적절한 수사법이 드러난 부분부터 보도록 합시다. 앞에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팀 선수들 시작부터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진행자의 말에 해설자가 동조하면서 선수들의 움직임이 건전지를 막 갈아 끼운 장난감처럼 활발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수들의 활발한 움직임을 건전지를 막 갈아 끼운 장난감에 빗대어서 비유법을 활용해서 표현하고 있죠. 자, 이 표현은 활발한 선수들의 움직임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므로 효과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 뒷부분도 보도록 할게요. 최전방에 서 있는 공격수들이 외로워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동조하면서 마치 무인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최전방에 고립되어 있는 공격수들을 무인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에 빗대어서 비유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무인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 최전방에 고립되어 있는 공격수,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방금 쓰인 두 가지 비유법, 이것이 이 말하기 상황에 쓰인 효과적인 수사법입니다. 해설자는 효과적인 수사법을 사용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옳은 선지겠죠? 그러면 이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부분에 드러나죠. 하나는 틀리다이고 하나는 가격하여 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틀리다라는 표현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표준어예요. 그런데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지금 선수들이 차고 있는 공은 지난 대회에서 사용한 축구공과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죠. 그래서 틀리다는 다르다로 고쳐야 합니다. 그 이유,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가격해서 쳤다라는 표현은 의미가 중복된 표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격하다, 치다. 의미가 중복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생략해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혹은 얼굴을 쳤습니다. 라고 고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만 문제에 나온 게 아니라 진행자와 해설자의 말하기 방식은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말하기 방식 자체가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배워서 하기 보도록 할게요. 배워서 하기 활동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여러분이 대화를 구성하는 활동이거든요. 여기 배워서 하기는 1, 2, 3으로 갈수록 내용이 심화되는데 일단 배워서 하기 1에는 여러분이 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대화를 짜는 상황이고요. 2에서는 여기다가 준 언어적 표현을 덧붙이고요.
배워서 하기 3에서는 거기다가 또 비언어적 표현을 덧붙여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서 하기 3에서 이 대화 상황을 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예시 상황인데 이것도 시험에 꽤 많이 활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황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는 하나만 점검하고 갈게요. 적절하지 않은 언어적 표현이 제시된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일단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친구가 시험을 망쳤고요. 여러분이 우울해하는 친구를 위로하는 상황입니다. 명기가 이야기합니다. 준영아, 너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 얼굴이 두꺼운 것 같다. 얼굴이 두껍다라는 표현은 염치가 없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라는 표현이죠. 자, 이것은 관용구를 잘못 사용한 부분입니다. 표정이 어둡다, 이것을 적절한 관용구로 표현하면 얼굴이 백지장 같다 혹은 얼굴이 흑빛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겠죠. 자, 이 부분, 틀린 부분을 찾으실 수도 있어야 해요. 자, 그럼 두 번째 준언어적 표현 전략 보도록 합시다. 준언어적 표현은 언어에 준한다 라는 뜻인데 일단 준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준언어적 표현은 언어에 수반하여 딸려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언어적인 의미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 변화를 주는 표현입니다. 그 예로는 억양, 성량, 속도, 어조, 어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준언어적 표현은 어떻게 써야 하느냐? 방금 체크한 이 네 가지 대상, 상황, 목적, 내용 이것들을 고려해서 써야 한다라는 거죠. 아래쪽에 하면서 배우기에 드라마 미생의 대본이 실려 있거든요. 이거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는데 꼬아서 출제되진 않고요. 이 각 사람들의 대사, 여기에 적절한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그걸 묻는 문제, 유형은 단순해요. 그런데 준언어적인 표현이나 비언어적인 표현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제시된 정답을 하나하나 외우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이 대화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드라마의 배경은 무역회사고요. 거기에 영업 3팀입니다. 여기에 있는 오과장은 인턴 사원으로 들어온 장그레가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아, 기특한 청년이다 라고 호감을 갖게 돼요. 인턴 사원은 정식 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턴 사원으로서의 활동을 수료한 후에 정직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 장그레도 신입사원으로 정식으로 뽑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과장은 신입사원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상무를 찾아가서 자기 팀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과장은 장그레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야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장그레는 신입사원이 되어서 정식으로 영업 3팀으로 오게 됩니다. 장그레가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장그레입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장그레는 오과장이 자신을 이 팀으로 불렀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김대리가 장그레를 환영하는 것으로 볼 때 이 팀은 장그레에게 전체적으로 우호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우호적인 팀에 신입사원으로 정식으로 들어온 상황이니까 장그레 역시 이 팀이 아주 반갑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반가움과 기쁨을 드러내는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그 무엇이든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오과장과 김대리가 장그레를 쳐다본다. 오과장은 이미 장그레가 여기로 올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과장은 그런 걸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일부러 장그레 너를 원하지 않았는데 왜 오냐라는 척을 하게 됩니다. 이 척이라는 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윽박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할 수 있지만 진심은 아니라는 것. 과장님, 저 왔습니다. 이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밝게 웃으면서
살갑게 미소를 띠며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장그레는 오과장이 자기를 부른 걸 알고 있으니까요. 오과장이 이야기합니다. 오과장의 대사는 윽박 지르면서 큰 소리로 공격적으로 말을 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또 너냐고 따지는 듯한 느낌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축하해 장그레 씨. 김대리 역시 장그레에게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소를 띠면서 우호적인 어조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장그레가 감사합니다. 그럼 업무 보겠습니다. 이 대사를 딱딱하게 할 필요는 장그레도 이 사람들에게 우호적이니까요. 오과장은 야 안영이는 어디 간 거야? 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안영이는 유능했던 인턴 사원이거든요. 오과장은 안영이를 찾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부끄러우니까 자기가 장그레를 불렀다는 걸 티내지 않기 위해서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김대리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안영희 씨가 장그레가 이야기하죠. 안영희 씨는 여기로 갔고 나머지 인턴 사원은 여기 여기로 갔다. 김대리는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김대리는 자기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걸 장그레가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멋쩍은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머리를 극적이며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과장은 이 뒤에도 계속 과장하고 있어요. 야, 근데 너는 왜 우리 팀이야? 역시나 큰 소리로 윽박 지르면서 공격적으로 따지듯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부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줍게 웃으면서 다정하게 이야기하기 적절하겠죠. 오과장은 자기가 장그레를 부르는 걸 몰래 하려고 했는데 장그레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망하겠죠? 그래서 여기 대사는 당황스러움을 드러내는 게 좋습니다. 속도는 빠른 게 좋겠죠? 그리고 당황했으니까 목소리가 클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언제 내가 부른 거 아니라고 계속 반복해서 부정하고요. 너 왜 웃어? 지금 장그레가 웃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분위기가 상당히 장난스럽고 우호적이에요. 내가 안 불렀어. 내가 부른 게 아니라니까. 이러니까 김대리가 아 저도 아니에요. 자, 이 부분 시험에 많이 출제됐거든요. 이 대사를 화를 낸다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상황은 상당히 우스꽝스럽고 훈훈한 분위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오과장이 장그레를 불렀다는 걸 알게 된 상황이고 오과장의 따뜻한 마음에 공감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김대리가 이 대사를 장난스럽게 아 저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적절합니다. 장난스럽게 오과장은 계속 당황하면서 부정하고 있죠. 자,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유형이 동일해요. 여기에 적절한 준언어, 비언어적인 표현의 예를 들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문제예요. 그 선지가 여기에 제시된 것 그대로 제시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지금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린 거예요. 이 세 사람 모두 우호적인 관계고 대신 여기 오과장은 장그레를 좋아하면서 그렇지 않은 척 하고 있고 마지막에 김대리의 대사는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비언어적인 표현은 그 기능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언어가 아닌 것, 입에서 나오지 않는데 전달하고자 하는 표현과 관련되는 게 비언어적인 표현입니다. 비언어적인 표현의 기능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앞 밑에 요약 부분 보도록 할게요. 비언어적인 표현의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보강, 대체, 강조예요. 비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언어적인 메시지를 보강할 수 있고 언어적인 표현을 강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언어적인 표현은 언어적인 표현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싫어 라는 언어적인 표현 대신 고개를 저을 수도 있고요. 또 저쪽이야 라는 말 대신 손가락으로 그곳을 가리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비언어적인 표현은 준언어적인 표현과 달리 언어적인 표현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비언어적인 표현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입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들, 그런데 의사소통 상황에 영향을 주는 것들, 모두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아래쪽에 드라마의 한 장면을 제시하고 여기에 비언어적인 표현이 어떤 의도를 가지는가 제시되어 있는데 사실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이 상황을 활용하기보다는 아까 앞에 있었던 드라마 대본이나 아니면은 아래쪽에 우리가 지금 살펴볼 배워서 하기에 상황을 활용한 문제가 주로 출제됐거든요. 그래도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 여러분이 정지 버튼 누르고 읽어보시고 그 의도가 각각 무엇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어요. 우리는 아래쪽에 배워서 하기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시험을 망쳐서 우울한 친구를 위로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활동이기 때문에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명기가 시험을 망친 준영이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소리를 높이면서 놀라는 표정을 지을 수 있어요. 준영아, 너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 얼굴이 백지장 같다. 자, 명기야, 나 어떡하지? 이 뒷부분의 말은 천천히 땅을 쳐다보며 실망스럽고 우울한 감정을 드러내는 게 좋겠죠. 이번 시험은 완전히 망쳤어. 그랬구나. 여기 이 부분 조심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아니, 지금 친구가 우울해하는데 밝은 목소리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사용해서 용기를 주려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 그리고 준영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위로해 주죠. 그 뒤에 준영이는 더욱 풀이 죽어요. 시험 잘 보면 스마트폰 사주신다고 했는데 푸념하듯이 이 낡은 휴대전화를 계속 써야 하다니 자기 휴대전화를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명기는 눈치채겠죠? 지금 준영이가 시험을 망친 것도 실망스럽겠지만 그것보다는 휴대폰을 바꿀 수 없다는 것에 더 실망한 것 같죠? 그래서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 시험을 망쳐서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휴대전화를 바꾸지 못해서 기분이 나쁜 거구나? 아, 지금 준영이는 자기의 진심을 들킨 것 같죠? 좀 멋쩍어요. 그래서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이 부분도 헷갈릴 수 있어요. 뒤로 가면서 소리를 높여. 이게 언뜻 보면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노란색 줄친 것은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조심하시라고 해놓은 거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도 적절한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이 드러난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지문 내용 살펴봤고요. 아래쪽에는 방금 살펴본 지문 내용의 빈칸을 뚫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제시해 놨고요. 아래쪽에는 아까 살펴보셨죠? 핵심 개념만 정리해 둔 부분. 그리고 이 부분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그럼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이 축구 중계방송,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미생, 드라마, 대본에 관한 문제였죠. 그중에 우리는 2번 하나만 풀어볼게요. 위 중계방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해설자는 선수들의 활기찬 모습을 비유법을 사용하여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선수들의 활기찬 모습을 비유법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건 여기 이 부분이고요. 이 말을 한게 해설자. 적절하죠? 2번. 해설자는 상대방의 질문에 반응하며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상대방이라 하면 진행자고요. 진행자가 질문한 부분은 여기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 공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진행자는 틀리죠라는 잘못된 어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르죠로 수정해야 한다. 문맥상 잘못된 어휘가 맞죠. 그리고 다르다로 수정해야 하는 것도 맞고 진행자의 말인 것도 맞아요. 4번. 해설자의 가격해 쳤습니다라는 표현은 의미의 중복이 있으므로 가격했습니다 또는 쳤습니다로 수정해야 한다.
이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해설자 적절하고요. 그리고 의미의 중복이 있는 것도 맞고요. 고친 표현 역시 적절합니다. 그럼 2번의 정답은 5번인데 5번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합시다. 진행자는 해설자의 설명에 추가적인 질문 위주로 진행하면서 시청자들의 경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자, 해설자의 설명에 추가적인 질문을 한 것. 일단 진행자가 질문한 부분은 있거든요. 이 축구공이 지난해의 축구공과 다르냐? 그런데 이것은 추가적인 질문도 아니고요. 이런 질문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의 틀린 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유형 하나 풀어봤고요. 이렇게 기역 니은에 쓰인 비유적인 표현이 쓰인 구절을 찾으라는 문제도 출제됐고, 여기 미생의 대본에 관한 문제, 여기는 거의 문제 유형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을 묻고 있어요. 그리고 효과적인 표현 전략, 각 표현 전략에 관한 이론적인 문제도 있고, 기타 유형도 싣고 있고, 서술형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2-1단원의 세 번째, 효과적인 표현 전략,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공부하실 단원은 2-2단원의 첫 번째, 이해하기 쉬운 발표입니다. 지금부터 여러 가지 화법 상황에 대해서 공부해 보게 될 텐데 이번 영상인 발표에서부터 시작해서 연설, 면접, 토론, 협상 이런 순서대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 중에 대중을 향한 의사표현이라는 중단원으로 발표와 연설이 묶여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는 첫 단원 발표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 단원에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하겠습니다. 앞에 공부하셨던 단원과 마찬가지로 이 단원들도 하면서 배우기 활동과 배워서 하기 활동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면서 배우기의 두 번째 떡볶이에 관한 발표가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발표자의 말하기 전략을 묻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내용은 당연히 묻고요. 매체 자료의 효과 특히 많이 출제되었고 그 발표를 읽은 후에 청중의 반응도 출제가 됐습니다. 떡볶이에 관한 발표가 이 단원에서 많이 출제됐구나. 이 발표를 중심으로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 하면서 배우기에 첫 번째에 실렸던 태민이와 정우의 대화를 활용한 문제입니다. 태민이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문화활동 이것에 관한 발표에 지원해보지 않을래? 라고 정우한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이 두 학생들이 무엇을 고려해서 발표하려고 하는지 발표의 주제나 목적이나 청자의 여러 요소는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세 번째는 교과서에 실린 내용은 아닌데 활동만 제시되어 있거든요. 하면서 배우기 세 번째 보면 더불어 생활을 주제로 한 발표이다 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3번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는지 배우지 않았는지에 따라 출제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꼭 점검해 보도록 하세요. 이 발표가 생각보다 꽤 길어요. 그래서 이 발표 내용이 시험에 들어간다면 발표의 긴 내용 파악은 기본이고요. 구성상 특징 그리고 그 발표에 대한 평가까지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교과서 외의 발표 내용을 제시하고 그것에 관해서 묻는 문제도 출제가 돼요. 대부분 교과서 외의 발표 내용은 3월, 6월, 9월에 출제된 학력평가 내용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고요. 선생님에 따라서 고3 모의평가에 출제된 화법과 작문 파트를 활용해서 출제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출제 유형 베스트 확인해 보셨고 중단원 도입 부분은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서는 이 우리 발표 단원에서 뭘 배우게 될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생각 열기에 보면 질문이 여러 가지가 제시되는데 이 단어는 여기 있는 내용보다는 뒤에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우리 핵심만 짚어보도록 합시다. 핵심 질문은 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건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청자를 고려해야 한다. 이게 답이거든요. 그 내용을 이렇게 길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발표의 목적은 대중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혹은 자신의 의견을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발표를 준비할 때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건 바로 청자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청자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 청자에 따라 내용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답변도 한마디로 청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이, 노인, 그리고 청년으로 보이는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연령층에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연령뿐만이 아니라 청중의 관심사,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도 다 발표 내용을 구성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요소겠죠. 그러면 왜 청자를 고려해야 하느냐? 이것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청자를 고려해서 발표 내용을 구성해야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표는 정보 전달이나 설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화자는 청자가 정보를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내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야 돼요. 이렇게 발표는 철저하게 청자 지향적인 말하기이기 때문에 청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내용을 구성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점검해 볼까요? 발표자는 청자에 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이 내용 밑에서도 계속 제시될 거거든요. 청자의 요구, 지적인 수준,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 주제와 관련된 입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다음 중 발표자가 청자에 관해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지문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지문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발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발표 준비하기. 이것에 대해서 하면서 배우기, 배워서 하기로 나뉘고 두 번째는 청자를 고려해서 발표 내용 구성하기. 이것도 역시 하면서 배우기와 배워서 하기로 나뉘어 있고요. 세 번째, 발표를 실행하고 평가하기. 이것도 하면서 배우기와 배워서 하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공부하면 되겠구나라고 알고 계시고요. 그럼 첫 번째, 발표 준비하기 보도록 합시다. 이 발표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도 출제됐는데 이 이론적인 문제는 여기 제목 아래쪽에 달려있는 이 부분 그리고 교과서 날개 부분에 제시된 그 내용에서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첫 번째, 효과적으로 발표를 하기 위해서 뭘 고려해야 하느냐? 발표의 주제, 목적, 청자, 발표, 장소 이 네 가지를 고려해야 하고요. 이 네 가지를 고려하는 활동이 바로 아래쪽에 태민이와 정우의 대화에서 드러납니다. 발표의 목적은 크게 보면 정보 전달과 설득으로 나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크게 보면 이런 거고요. 굳이 이렇게 안 나눠도 정보 제공, 지식 설명, 설득, 기타 등등 이렇게 나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발표는 청자 지향적인 말하기라고 아까 배웠죠. 그럼 청자의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느냐? 아까 앞에서도 말했어요. 요구, 지적 수준, 주제에 관한 사전 지식, 주제와 관련된 입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청자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표 장소에 관해서는 물리적인 특성, 장소의 크기 같은 거겠죠. 그리고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도 점검을 해야 된다.
아래쪽에 하면서 배우기에 보면은 태민이와 정우의 대화가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얘네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고려해서 발표를 준비하려 하느냐 라는 겁니다. 아까 주제, 목적, 청자, 발표 장소라고 배웠죠. 여러분이 이 내용을 공부한 이후에 주제가 뭔지, 목적이 뭔지, 청자의 어떤 요소를 고려하는지, 발표 장소에 대해선 뭐라고 언급하는지 이것을 찾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하나 다 읽진 않을 거고요. 핵심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학생들이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정우의 대사에서 간단히 알 수 있는데 그럼 그곳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운동을 하면 좋겠다. 여기서의 그곳이란 건 송강정철의 마을이죠. 이 학생들이 발표하려는 발표 주제는 정철의 작품 이해 그리고 정철의 마을 소개입니다. 발표 목적이 그 뒤에 이어서 제시돼서 우리 이것도 보도록 합시다. 얘네들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발표하려고 하느냐? 일단 문학적인 자산을 소개하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고전 문학 작품을 친숙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주제에 드러나고요, 목적도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청자 알아볼게요. 여기서 이 발표의 예상 청자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든요. 바로 구청의 교육지원과 심사위원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청자들의 요구는 우리 지역사회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화자원을 시민들에게 알릴 것,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걸 정우와 태민이가 하려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지적 수준이 높을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구성하고 심사하려는 사람이니까 지역 문화에 대해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주제에 관한 사전 지식, 지역 사회의 문화와 관련된 포괄적인 지식은 있겠죠. 그런데 이 발표자가 무엇을 지역 주민들에게 소개하려는지에 대해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된 입장에선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으니까 지역의 문화 자원을 알리는 일에 호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제시했을 때 얘네들이 뭘 고려하고 있느냐, 반대로 이 내용을 통해서 이 항목을 끌어내실 수도 있어야 돼요. 청자의 요구, 지적 수준, 사전 지식, 주제와 관련된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게 뭐였죠? 바로 발표 장소. 간단하게만 언급돼 있어요. 구청 강당에서 발표한다 했더니 엄청 넓던데 라고 이야기하죠. 발표 장소의 물리적인 특성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이 학생들이 매체 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야겠죠. 이렇게 이 활동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될 건 발표를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배워서 하기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발표 목적과 청자를 분석하는 활동인데 여기 이 내용을 활용해서 문제로 출제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출제 가능성이 없다고 하긴 힘들죠. 발표 주제 같은 건 미리 언급을 할 거예요. 학교 도서관 이용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한다. 그 준비 과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유형으로 아래쪽의 내용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자를 고려해 발표 내용 구성하기.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활동에 관한 발표가 여기서 등장하거든요. 발표 내용을 구성할 때 세 단계로 조직하는 것이 좋다. 도입, 전개, 정리.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표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을 묻는 데 활용이 됐거든요. 특히 도입 부분에 이 내용과 관련된 게 많이 출제가 됐어요. 발표의 도입 부분에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냐면 발표 주제에 대한 청자의 개인적인 관련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게 좋아요. 내가 발표하려는 주제가 청자와 거리가 멀다. 그러면 여러분 거리가 먼 것이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 관련성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요. 만약에 발표 주제와 청자가 관련성이 높다, 이미 이 청자도 주제에 흥미가 높다라고 한다면 관련성을 막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발표의 도입 부분에서는 주제와 청자의 개인적 관련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전개 부분에서는 발표 주제나 목적에 맞추어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라고 나오는데 설명형 발표와 설득형 발표가 나옵니다. 설득형 발표는 주로 문제의 해결 구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여기 나오는 비교 대조, 인과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설명형 발표에만 활용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설득형 발표에서도 이런 내용 구성이 쓸 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정리 부분에서도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나오거든요. 일단 정리를 할 때는 전개에서 얘기한 것들을 정리하거나 핵심 사항을 강조할 수 있죠. 이건 조심하셔야 될 건 반드시 이성적, 논리적인 내용만 담을 필요는 없고 감성적인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라는 것. 감성적인 메시지는 발표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 틀린 선지로 출제가 됐거든요. 자, 이런 감성적인 메시지도 활용할 수 있구나 라고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아래쪽에는 떡볶이의 유래와 관련된 발표가 나와 있거든요. 이걸 보고 여러분이 도입, 전개, 정리로 나누어서 내용 파악은 일단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 쓰인 매체 자료의 적절성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발표 전략을 사용했는지, 특징은 무엇인지 이걸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발표 내용 다 읽어보셨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핵심을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발표는 떡볶이의 유래에 관해서 설명하려는 발표예요. 발표 목적이 설득이 아니라 정보 전달입니다. 자, 그럼 매체의 자료의 적절성 한번 평가해 볼게요. 첫 번째, 국어사전을 활용하고 있어요. 국어사전을 활용하면 발표 내용에 정확성을 부여할 수 있죠. 적절한 매체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상 자료를 활용하는데 이 영상 자료는 떡볶이가 바로 궁궐에서 먹었던 궁중 음식이었다라는 걸 뒷받침해요. 이런 TV에서 방영된 영상 자료를 제시를 하면 아, 이 내용이 진짜구나, 믿을만 하구나,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고요. 또 일방적으로 발표자가 쭉쭉쭉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중간에 영상을 제시하면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겠죠. 역시나 적절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진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겠죠. 두 가지 사진 자료를 제시한 이유는 떡볶이의 초기 형태인 궁중 떡볶이가 잡채에서 유래했다라는 거거든요. 떡볶이의 유래로 잡채가 언급되기는 하지만 이 잡채는 직접적으로 떡볶이와 관련된 사진 자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 자료는 없는 게 좋겠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마지막 문장, 떡볶이와 달리 현재 잡채는 임금의 수라상에 오르던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잡채의 형태가 옛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내용은 굳이 이 발표에서 언급할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과 이 사진 자료는 없애는 게 좋겠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매체 자료 평가해 봤고요. 그 다음은 우리 발표 전략 한번 보도록 합시다. 도입 부분에서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어요. 떡볶이를 사 먹어보지 않은 학생이 있을까요?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질문을 통해서 청자의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기 경험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자와 경험을 공유해서 떡볶이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떡볶이에 대한 청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또 질문을 던지면서 떡볶이는 언제부터 만들어 먹기 시작했을까요? 역시 흥미를 유발하고 지금부터 떡볶이의 유래에 대해 안내할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죠. 그리고 발표 전략에서 국어사전을 활용했다는 얘기는 먼저 언급을 했고요. 발표 영상도 아까 매체 자료 언급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조심하셔야 될 건 일단 이 발표 자료가 뭘 말하기 위해 활용됐는지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아래쪽에 사진 자료와 관련된 내용도 언급했고요. 뒷부분, 궁중요리였던 떡볶이가 어떻게 대중화됐느냐? 떡볶이의 대중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하고 있어요. 여기 노란색 표시된 부분이 그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부분이죠. 50년대, 70년대, 8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시간 순으로 발표하고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정리 부분에서는 전개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고요. 또 떡볶이가 세계적인 음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 뭐 카레 떡볶이, 치즈 떡볶이, 국물 떡볶이가 등장했다. 이 부분에도 사진 자료를 썼으면 좋았을 거야 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아래쪽에 배워서 하기에서는 앞에서 했던 그 활동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발표를 실행하고 평가하기. 여기에서는 발표를 할 때 주의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발표 준비가 다 됐으면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발표할 때는 메모나 화면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청자를 주로 바라보면서 발표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암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언어적 표현 외에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도 적절히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지문 그대로가 제시되기도 하지만 괄호 안에 선생님 나름대로의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추가해서 출제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내용으로만 풀지 마시고 지문에 그게 사용됐는지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난 후에도 자기 과정을 평가해 보는 게 좋고요. 발표할 때는 분량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양한 자료나 매체를 활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발표 과정에서 청중과 질문하고 응답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시간이 초과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시간을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알맞게 조절하는 게 좋아요. 여기 세 번째 과정에 하면서 배우기는 더불어 생활과 관련된 학생의 발표가 제시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발표 내용이 짧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이 발표 내용을 읽어보거나 하시는 게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이 내용을 언급을 했다면 시험 문제에 출제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제외시켰다면 여기에 굳이 시간을 할애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꽤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제 확률이 꽤 높겠죠. 발표 내용을 평가하는 문제도 제시됐고요. 그리고 이 발표의 특이점을 쓰라는 문제도 제시가 됐고요. 발표의 내용이나 전략은 당연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단원과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이해하기 쉬운 발표, 내신형 기출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출제된 게 여기 떡볶이에 관한 발표 내용이랬죠. 이 중에 우리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보기 쉽게 1번 문제를 메모장에 옮겨놨거든요. 자, 이 발표에 관해서 말하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셔야 됩니다. 자,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발표의 시작 부분에서 발표할 내용의 순서를 미리 안내하여 청중이 내용을 예측하며 들을 수 있도록 해야겠어. 발표의 시작 부분은 여기 앞부분인데 발표할 내용의 순서를 언급한 부분은 없죠. 그냥 떡볶이의 유래에 관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뿐 순서를 안내한 부분은 없습니다. 2번,
국어사전에서 찾은 자료를 제시하여 떡볶이에 대한 청중의 잘못된 배경 지식을 지적해야겠어. 국어사전을 활용해서 떡볶이의 뜻을 제시한 부분은 있지만 그걸 활용해서 청중의 잘못된 배경 지식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죠. 3번, 발표 중간중간 내용 이해도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여 청자의 주의를 환기해야겠어. 이 내용이 틀린 선지로 꽤 많이 활용됐거든요. 중간중간에 질문은 던지고 있는데 지금 내가 발표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했는지 이해 못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질문은 아니에요. 4번, 방송 영상 자료를 사용해서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야겠어. 영상 자료 제시하고 있고요. 이런 영상 자료를 활용하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리 배웠죠. 5번,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떡볶이의 미래에 대한 바람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해야겠어. 마지막 부분에 떡볶이가 세계적인 음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제시가 됐지만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많이 출제된 문제 중에서 1번 하나 풀어봤고요. 그 이외에 떡볶이 발표에 관한 문제 꽤 많이 출제됐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 같은 걸 선생님 나름대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눈으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 외에도 태민이와 정우의 대화를 활용한 문제, 발표 준비하기 활동이었죠. 이것에 관한 문제도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더불어 생활에 관련된 긴 발표문 기억나시죠? 이거에 관한 문제는 객관식, 그리고 서술형 모두 출제가 됐어요. 그 외에도 발표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묻기도 하고요. 교과서 외의 발표 내용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 묻는 문제도 실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2-2단원의 첫 번째 이해하기 쉬운 발표 해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공부하실 단원은 2-2단원의 두 번째 설득력 있는 연설입니다. 이 단원도 앞 단원과 마찬가지로 이론적인 내용을 짧게 제시하고 하면서 배우기 활동, 배워서 하기 활동 이런 구성으로 3번 반복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훑고 난 후에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할게요. 연설 준비하기가 먼저 나오는데 이론적인 내용을 짧게 제시하고 그 아래쪽에 하면서 배우기 활동으로 마틴 루서 킹의 연설문을 제시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배워서 하기 활동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득 전략을 사용해서 연설의 내용 구성하기 나오는데 여기에서 설득 전략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하면서 배우기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UN에서 했던 연설문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도 배워서 하기 활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신력을 갖추어 연설하기 제시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공신력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활동에는 대학 졸업식에서 학생 대표의 연설문이 제시되어 있고 그리고 역시나 배워서 하기 활동이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는 연설문 3개가 예시로 제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단원에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할게요. 가장 많이 출제된 건 역시나 하면서 배우기 활동 안에 제시된 연설문인데 두 번째 실렸던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연설문이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이 연설문을 활용한 문제는 연설문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연설의 내용은 기본으로 출제되고요. 연설자의 말하기 방식, 말하고자 하는 바의 근거,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 그리고 영화 배우에 관한 배경 지식을 보기에 제시하고 이 내용이 설득력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연설문은 주의해서 숙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연설과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거든요. 이 단원의 이론적인 내용이라 하면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설득 전략이고요. 하나는 공신력입니다. 두 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연설의 단계라든지, 그 중에서 연설의 준비 단계는 어떤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연설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기타 내용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면서 배우기 활동에서 첫 번째, 세 번째에 제시되었던 연설문, 마틴 루서 킹의 연설문, 그리고 졸업생 대표로서의 연설문, 이두 가지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교과서 지문에 실리지 않은 연설문을 제시하고, 교과서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점검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 유형 베스트를 통해서 이 단원에서 어디에 초점을 둬서 공부해야 될지 틀을 잡으셔야 합니다. 중단원 도입 부분은 여러분이 정지 버튼 누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 열기에 보면 두 명의 연설자가 등장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단원에서 뭘 초점으로 공부해야 될지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연설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답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일단 연설의 주제, 연설의 성격, 연설을 듣는 청중의 특성에 따라서 설득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람직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설득 전략을 사용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청자가 이 말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핵심이 이두 가지예요. 하나는 설득 전략, 하나는 신뢰. 이 신뢰는 공신력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겠죠. 연설자 1과 연설자 2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연설을 하고 있어요. 바로 노후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 라는 것인데, 말하기 방식이 좀 다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연설자 1은 구체적인 통계 수치 같은 걸 활용해서, 자, 이러이러하니까 인생 전반에 관한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연설자 2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의 안타까운 사례를 제시해서 이렇게 노후를 힘들게 보내지 않으려면 준비를 하세요.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두 명의 사람은 사용하고 있는 설득 전략이 다르거든요. 첫 번째 사람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이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연설자는 청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득 전략에 관해서 배우게 되실 겁니다. 라고 맛보기로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두 질문 중에 밑에 거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논리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연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방금 언급했던 이성적 설득 전략, 감성적 설득 전략 균형 있게 사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이런 설득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연설자가 공신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 공신력은 인성적 설득 전략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신력이란 말이 언급되고 있는데, 공신력이란 무엇인지 확실히 아셔야겠죠? 뒤에도 한번더 제시될 거예요. 공신력이란 것은 화자가 청자에게 공적으로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을 공신력이라고 합니다. 화자의 공신력이 높아지면 그 연설의 신뢰성이 높아지니까 설득력도 따라서 높아지겠죠. 또 설득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고 묻고 있는데, 이성적, 감성적, 인성적 설득 전략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문에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지문 본격적으로 공부해 볼 텐데,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단원은 세 단계로 나누어서 연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준비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구성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아래쪽에 있어요. 연설하기, 이렇게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설 준비하기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연설은 일단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연설자가 연설을 하면 그거를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혼자 하는 말하기가 아니에요. 자, 연설을 준비할 때 순서가 있는데 이것은 아래쪽에 내쉬 남기 부분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연설의 전체 단계가 아니라 연설을 준비할 때의 절차가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섞어놨을 때 좀 헷갈리기 좋으니까 이 절차를 잘 파악해 놓도록 하세요. 문제에도 출제됐거든요. 일단 연설을 하게 될 상황과 청중을 분석하는 게 먼저고요. 연설의 유형, 목적, 주제를 그 다음에 결정하고 이걸 결정했으면 내가 연설에 사용할 자료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자료 중에 알맞은 걸 선정해야겠죠? 그 선정한 자료들을 알맞게 조직하고 개요를 작성한 후에 연설문을 작성하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황과 청중을 분석하는 거에서 연설문을 작성하고 연습하는 것, 이것이 모두 연설의 준비 절차입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방금 봤던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고요. 우리는 바로 하면서 배우기에 제시된 마틴 루서 킹의 연설문을 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하나하나 읽지는 않을 거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내용을 먼저 파악한 후에 이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학습 활동에 보면 마틴 루서 킹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뒤에 제시될 연설문도 마찬가지예요. 화자에 대한 정보를 뒤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께 원하는 건 뭐냐면, 자, 이걸 참고했을 때 이 화자가 연설을 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을까 추측해 보세요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서 킹은 인권 운동가고요.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흑인이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받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 마틴 루서 킹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 지식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이 연설문을 보도록 합시다. 1963년 이 사람이 발표했던 연설이에요. 자, 동지 여러분, 절망의 구렁에 빠져 허우적대지 맙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절망의 구렁이란 흑인들이 처한 상황이겠죠. 백인들과 인종차별을 받는 현실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노란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같은 구절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 전략에 대해서도 문제에 많이 언급했으니까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지 확인하세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이 화자가 바라는 상황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사용해서 아, 나도 이런 걸 바란다 라는 정서적인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강조할 수도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반복적인 표현 뒤에는 화자가 바라는 상황을 병렬적, 구체적,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원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이 연설의 목적과 주제 보도록 합시다. 마틴 루서 킹은 아까 연설을 통해서 인종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당연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 상황이 드러나 있는데 그리고 사회적 상황이 드러나는데 이 안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링컨 대통령이 무려 100년 전에 노예 해방 선언을 했는데도 인종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사회적 상황이 드러나 있죠. 청중은 주로 흑인으로 볼 수 있어요. 이들은 백인들에게 차별을 당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것이 철폐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래쪽에 이 연설을 보고 이 연설에 어떤 요소가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하는 내용이 문제로 출제됐거든요. 일단 핵심만 이야기하면 연설자가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거죠. 청중이 겪은 삶의 고통을 알고 있고요. 진실된 마음으로 바람직한 세상을 원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다짐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걸 들은 흑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는 하면서 배우기 활동이었고요. 아래쪽에 배워서 하기에서는 학교 생활과 관련해서 연설을 준비하고 연설문을 쓰고 연설하는 활동이에요. 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출제될 수도 있는데 이 단어는 이미 제시된 연설문이 많기 때문에 출제 확률이 그다지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정지 버튼 누르시고 읽어보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연설 준비하기를 거쳐서 연설의 내용 구성하기입니다. 연설의 내용을 구성할 때는 알맞은 설득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가 초점이거든요. 설득 전략 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성적, 감성적, 인성적 설득 전략이 있는데 그 개념은 물론이고요. 뭘 사용하면 이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논증 방법을 활용하거나 통계 자료, 전문가의 의견, 역사적 사실, 아 이것은 이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되는구나. 감성적 설득 전략은 좀 쉬운 편이죠. 청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사례, 상황, 이런 걸 제시하면 감성적 설득 전략이구나. 인성적 설득 전략은 발표자, 연설자, 화자에 집중하는 거죠. 이 사람의 됨됨이, 성품, 성격 이런 인성적인 면을 활용해서 설득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인성적 설득 전략이겠죠.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건 이 설득 전략 3개 중에 인성적 설득 전략이 바로 뒤에 제시될 공신력과 관련이 됩니다. 아래쪽에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영화 배우가 UN에서 연설한 내용이 제시되거든요. 이게 2단원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부분이죠. 이 연설의 내용, 그리고 주장, 뒷받침 근거, 그리고 이 영화 배우에 관한 배경 지식이 자, 설득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내용 파악은 여러분이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정리하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주장과 근거를 보도록 합시다. 이 영화 배우는 UN에서 무슨 내용을 연설하느냐 하면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환경 위기가 왔다. 그 환경 위기를 UN과 세계 지도자가 앞장서서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 라는 겁니다. 이 지문에서 문제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청자예요. 이 연설의 청자는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UN의 대표자들입니다. UN과 UN 세계 지도자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천해라 라는 거거든요. 자, 방금 이 연설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말씀드렸고요. 근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빙하가 아주 빠르게 녹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미 해군 태평양 총독이 기후변화가 위험하다라고 언급한 이 내용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연구 결과도 근거로 들고 있거든요.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지금 청정 에너지로 지구가 원하는 에너지 수요를 채울 수 있다. 이것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근거 4개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글 중간중간에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됐거든요. 자, 모두 협력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함께 멸망할 것이다.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뒷부분에도 우리가 가진 행성은 지구뿐이다. 우리는 지금 집을 망가뜨렸다.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라고 감성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영화 배우에 관한 배경 지식, 이것은 어떤 효과를 주느냐. 이 내용을 보면 영화 배우가 환경 위기를 인식하고 이것에 관련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배경 지식을 알게 된다면,
아까 그 연설을 들은 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 영화 배우는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을 이미 실천하고 있구나. 연설 내용이 오, 믿음직스럽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높아지겠죠. 방금 언급한 이런 내용들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신력을 갖추어 연설하기입니다. 자, 이 연설하기에서 여러분이 얻고 가야 될 건 바로 이 공신력입니다. 화자가 청자에게 공적으로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 이 공신력은 외적인 요소로 평가될 수 있고 내적인 요소로도 평가될 수 있는데 일단 내적인 요소라는 건 연설 내용 자체에 드러나는 요소예요. 연설을 하는 화자의 태도가 바로 내적인 요소거든요. 연설 태도가 솔직하다, 청중에 대해 수용적이다, 적극적이다, 자신감이 있다. 자, 이러면 공신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내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렸어요. 공신력은 외적인 요소로도 평가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화자의 전문성, 성품, 평판입니다. 이 전문성을 결정하는 요소들, 성품을 결정하는 요소들, 평판을 결정하는 요소들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전문성이 있다, 성품이 괜찮다, 평판이 좋다 라고 평가가 되면 화자의 공신력이 높아지겠죠. 아까 언급한 게 내적인 요소였다면 이것은 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화자의 공신력은 발표 자체를 통해서도 그리고 발표 외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평가될 수 있고요. 공신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되면 연설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설득력 역시 높아지겠죠. 아래쪽에 대학교 졸업식 상황에서 졸업생 대표로 한 사람이 한 연설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자, 이 졸업생 대표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장애가 주는 불편함에 굴하지 않고 매우 활발한, 적극적인, 도전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내용이 꽤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 반복적으로 읽어서 숙지하고 있으셔야 나중에 시험 칠 때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을 수 있어요. 시간 모자라서 못 푸는 사람들 꽤 있죠. 우리는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화자의 연설 태도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일단 앞부분에서 자기가 장애가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 화자가 매우 솔직한 태도를 갖고 있고 이런 태도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이 화자는 부모님이 주신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이 했던 조언 이런 것들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려움, 슬럼프를 견뎌내고 뛰어넘고 있어요. 이런 수용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 연설의 화자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요. 청소년 멘토링 활동도 하고요. 유럽 배낭여행도 가고 교환학생으로 갔다도 오고 또 연극 무대에 서기도 합니다. 이런 적극성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졸업생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어려운 순간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극복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자신감 역시 화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해당되죠. 이렇게 화자는 솔직하고 수용적이고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것이 이 화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죠. 아래쪽에 이 화자에 대한 배경 지식 역시 제시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이 연설 내용에 대해서 청중이 신뢰할 만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하죠. 자, 여기까지 지문 내용 살펴봤어요. 아래쪽에서는 방금 살펴본 걸 빈칸으로 뚫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제시해뒀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 단원의 핵심 내용 제시하고 있고, 이것을 1, 2, 3단계로 나누어서 역시 혼자 학습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그럼 우리 이 단원의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2-2단원의 두 번째 설득력 있는 연설 내신형 기출 문제입니다. 이 단원에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었는지 우리 살펴봤었죠? 영화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연설문이 가장 많이 출제됐었어요. 그 중에 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메모장에 문제를 옮겨놨습니다. 위 연설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걸 찾으셔야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기후변화는 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다. 1번은 적절하죠. 이 내용이 어디 드러나냐면 바로 옆에 있네요. 이 문제는 전구를 바꾼다든가 친환경 자동차를 모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개인의 행동으로 해결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고요. 이제는 산업체, 그리고 모든 정부가 나서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후변화가 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는 걸 드러내죠. 2번, 탄소 배출은 지구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진 않지만, 화자가 탄소 배출량의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이 내용을 보려했을 때, 탄소 배출 때문에 지구 생태계에 악영향이 가는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죠. 2번, 자유시장 경제는 석유 업체의 보조금의 혜택을 준다. 이것도 여기 옆에 나와 있죠. 석유 업체로 들어가는 보조금을 중단해야 합니다. 4번, 청정재생 에너지 체제는 직업 창출 등 경제적으로 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청정 에너지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수백만의 새로운 직업이 창출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면 경제적으로도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정답은 5번인데, 자, 이거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유형이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변화를 촉구한다. 이 연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연설자는 UN, 세계 지도자. 여기 글을 보자면은 산업체, 세계 모든 정부, 이런 단체가 나서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민을 청자로 삼는 것은 이 연설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1번 문제 하나 풀어봤고요. 이렇게 이 연설문에 딸린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 또 연설에 관한 이론적인 문제, 설득 전략, 공신력, 그 외의 문제도 출제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나머지 연설문, 마틴 루서킹의 연설문, 그리고 대학 졸업생 대표의 연설문 역시 문제로 출제되었고요. 교과서 외의 연설문을 제시하고 우리가 이미 배웠던 이런 내용에 관해서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뒤에 서술형 문제도 싣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2-2단원 설득력 있는 연설을 비롯해서 대단원 2단원에 딸렸던 중단원 1, 2단원의 해설 영상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면 나무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자료들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